그걸 만들어서 누굴 줄 거야? 아저씨. 아저씨 줄 거야. 아저씨, 아줌마. 이야. 밭에 있는 거라서. 오늘 먹어봐. 엄청 맛있어. 포도 같아. 키 마이크는. 응. 꽃 같다. 엄마 같아. 엄마, 아빠 보면은 거품을 물잖아. 라이다운. 라이다운 하면 엎드리자마자 서 있어도 상관없어. 라이다운. 도란. 라이다운. 그만해. 보여주기 싫어. 여름이 되니까. 때는 이만한 게 없지. 해피티만한 게 없지. 그래. 그럼 엄지척 해줘야지. 안 해주나? 아니 눈이 부셔서 저쪽으로 눈을 못 뜨겠다고. 그럼 자 이쪽으로 올게. 내 근데 시야 안 발랐는데 내 얼굴이 있지 마. 걔한테 자기가 샤론 스톤이고 자기가. 그 말 하지 말했지. 초점 한국 먹자. 나 포만 다 먹었어. 아니 돼지라니. 자기가 해골이라니까. 진짜 해골이네. 아 그래. 눈도 해골, 티셔츠도 해골. 하룬스톤 소피마로소 그냥. 시원아. 하자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짧게 올 상반기 마지막 협업 티셔츠 리오버와의 해골 티셔츠를 먼저 간단하게 짜잔. 반다나 스컬 반팔 티셔츠입니다. 저희 리오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팔 티셔츠들의 봉제 디테일, 세탁 방법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. 티셔츠를 후염하고 나서 그 위에 크랙 나염을 얹은 거라서 차콜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해골이라서 그대로 검은색이 나오는데 분노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 해골에 붉은기가 돌 수 있는데 그건 분량이 아니라 염료가 올라오는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크랙 같은 경우에는 캡터스에 기존에 받아보시면 바로 갈라져 있던 거와는 다르게 이거는 손으로 잡아 뜯거나 세탁을 여러 번 하면은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나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. 리오버의 명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골티, 작년 거 그리고 올해 거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니까 차이점이, 그래픽적으로만 차이점이 있고 원단 동일, 다음에 색상은 어차피 이게 향이 살짝,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끝났잖아. 그러니까 그때 이거 구매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티셔츠 한번. 역시 장사는 도라님처럼. 이거는 좀 에바다. 흰머리가 위에 두가닥이 있네. 진짜 뽑지마. 아니 이틀은 뽑아야 돼. 뽑지마. 약간 붓고 뽑을 뽑으란. 왜 그러는데. 아 주물러달랄 때 안 주물러주고 왜 카메라 앞에서 그러시냐고. 카메라 앞이니까 이러지. 카메라 앞이니까 이러지. 너무한 거 아니가. 저게 여름이다. 여름. 그래서 말인데 내 옆에 잠깐만 앉아. 아니 앉지마. 여름에는 사람들, 많은 사람들이 힌트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지. 액세서리도 시계도 안 하고 팔찌도 안 하고 반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! 하나가 있네! 딱
그냥 봤을 때 요란하지 않잖아. 그렇다고 뭐 쓸데없이 많이 그게 옛날 시아니까잖아. 야외 활동할 때 루디하고 오클리. 뭐지? 이게 무슨 현상이지? 몰라. 등산각은 그자 루노 양복 예전에 사람들이 안경이나 선글라스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는 난 이런 거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고 그 고정관념이 아니, 있어. 아니 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지금 갖춰놓고 내 몸 살았는데. 근데 은근 뭐라 하는 게 있다고. 뭐라? 사냥이나 승마할 때 괜찮다. 웃기지? 아니 전혀 안 웃기다. 약간 그 디즈니에 나오는 요정들이 실연해주고 있으면 근데 옆에 할머니가 톰브라운이라는 브랜드 아나? 자기 톰브라운 들어봤다. 저기 이상하게 저판이 아니 이상하게 매우 굵지? 이런 게 사람 인상이 되게 좀 안경 썼을 때 확 오잖아. 볼드한테 웃음 목걸이 주는 유튜버가 아니잖아. 진지하잖아. 패션을 어떤데? FM6 아마. 진짜 나 네. 진짜 근데 나 진짜 배고파. 자기는 안경보다 선글라스가 낫네. 왜 웃기나? 어? 웃기나? 아니? 봐, 내가 자기를 위해서 봐. 사놓은 기라니까. 이렇게 오긴 내 자기가 썼는데 비슷비슷하니까 내 보고 써라는 거. 다 비슷한 느낌이라고 자기도 딱 들잖아. 나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. 금속태는 라운드형, 풀태는 전부 다 거의 아넬형. 스퀘어나 이런 걸 도전 안 했다는 거지. 그래서 빌렸나? 응? 그래서 빌렸나? 그래서 말이야. 자, 봐라. 자. 그냥 평범한 네모. 자기 첫 인상이었던. 그거 아닌데. 그거 아니잖아. 뭐가?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글라스로 바꿔가지고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. 쉐입 자체가 제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게 원래 위스키 클론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무난해서 만족감이 그리 크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이쪽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데 정면이 조금 뭔가 아쉽다. 아쉬운 감이 있어서 선글라스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상반기에 그래도 뭐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다양한 협업이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해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. 뭐 여기서 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영상에 조금 더 요즘 다시 영상을 조금 더 딥하게 파볼까 생각 중인데 다양한 시도하면서 찾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